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본을 지나는 14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는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에 강풍주의보,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은 운항이 통제되고 있으며 포항해경은 내일까지 동해안에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